이건 작년에 심었던 들깨잎이 씨가 떨어졌어, 저절로. 들깨가 이렇게. 들깨가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밭을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게는, 이, 기촌할 때부터 있었던 가시, 김장 때면은 이런 걸 가꾸지도 않는데 이렇게 같이 자란 것은, 다음에 이제 김장할 때 이렇게 가시를 뽑아다가 속보 물을 때 넣거든요. 이것은 키우지 않아도 지가 저절로 이렇게, 날씨가 여기는 겨울철에 이게 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시, 홍가시네요. 이 갓을 가지고 김장을 해요. 저절로 씨앗이 떨어지면은 서울 같은 데는 겨울에 다 죽는데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씨앗이 저절로 그대로 있죠. 여기는 이제 부추는 10년 전에 기촌에 가지고 심은 부추가 지금도 이렇게 자라요. 물만 주면 잘 자라죠. 날마다 잘라 먹고 저쪽은 잘라 먹고 이쪽은 또 자라고 있네요. 이게 어떤 것은 이제 한번 심어 놓으면은 10년, 20년 가도 퇴비만 잘 주면은 이렇게 잘 되는 데가 있고, 이제 여기는 다음에 깨 심고 고구마 심을 때예요. 이제 고구마는 이미 심어졌는데 그건 이제 장마철에 꺾어서 심어야 돼요. 여기는 피망, 파프리카 해요. 얘는 가지가 이제 심겨 있네요. 가지 모종을 심었어요. 가지 모종을 심었고, 여기는 토마토예요. 토마토가 꽃이 피네요. 토마토. 방울토마토하고 큰 토마토. 여기는 이제 수박. 수박이. 여기도 이제 토마토. 여기는 이제 오이, 오이가 있어. 올해는 안 열렸네요. 이게 호두 나무예요. 아직 호두 꽃이 필 때가 아닌가? 호두가 서울은 한 44년 전에 심어놓은 묘목으로 심었는데 그 호두를 엄청 따요. 세입자들이 걸음을 안 주니까 호두가 큰 자리가 하긴 한데. 이건 이제 여기 와이 기업 하수인들이 죽여놓은 나무예요. 독가스를 뿌려가지고. 여기다 다른 나무를 심어서 가려야 되겠네요. 독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별짓을 다 해요, 작년부터. 작년에도.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여기가 농작물이 훼손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는 전부 이 옥수수도 갖다가 막 잡아 뽑아서 밟아 놓고 가고, 독을 던지고 저서 개를 죽이고. 근데 이거 고구마가 이제 이건 옥수수고, 이제 자라면은 이건 꺾어서 저 아랫밭에 심을 거예요. 저 죽은 살구나무가 이런 거다 같이 심은 건데, 이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이건 아주 잘 자라. 이건 그 독가스를 갖다 안 뿌려가지고 잘 자라. 여기 이제 고추가 꽃이 피었네. 고추나무. 고추를 올해는 한 판만 심었어요. 작년에 두판 심었는데 고추가 남아서. 우리는 백김치를 좋아해서 빨간 고추를 잘, 김치를 안 먹기 때문에 잘. 백김치 가지고 요리를 많이 하니까 고추를 맨 처음에는 못 모르고 집에서 고추장도 담그고 그랬는데, 번거롭고 오히려 사 먹는 게더 싸게 먹히고 편리하고 힘들어서 이제. 고추가 열렸네요. 고추가 열리기 시작해요. 계란하고 식초 섞인 물에다 물 섞어서 이렇게,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많이 붙었나? 아이고, 벌레가 많이 붙었네.
벌레들이 많이 붙어. 저런 벌레가 붙으면 나무가 다 죽어요. 식초하고 계란물을 뿌려주면. 그래도 아직 탄저병이 안 생겼어요. 여기를 식초가 계란물을 섞인 걸 자꾸 해서 토양을 산성 토양을 알칼리성으로 자꾸 만들어 주니까 이제는 이렇게 탄저병으로 죽질 않아요. 땅 이제 토양이 회복됐어요. 여기 저쪽까지 우리 밭인데 지금 손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저 밑에는 아까 과일들 집어넣고 여기는 전부 고구마 심어놨어요. 자색 고구마하고 꿀고구마를 심어놓고 저기는 이제 고추를 심고 요 둘레로 전부 과실이 열려서 엄청 과실을 많이 따는데 저 위에 와이 하수인이 우리 집 앞뒤로 전부 둘러놓고 독을 뿌리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뿌리고 이 농작물에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버리게 만들고 타버렸어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지켜볼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치시나. 그런 악독한 짓을 하고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여기 저 아래는 언제 저 집 옆에 텃밭에는 이렇게 이제는 수박 씨앗을 좀 더 심어야 되겠어요. 수박을 우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까지 초겨울까지 먹어요 여기는 수박. 그래서 저쪽 이제 밭에다가 염소장 있는 밭에다가 수박을 좀 더 씨앗을 뿌리려고 해요. 먹고 남은 씨앗 뒀다가 뿌리면 거기도 또 수박이 자라요. 올해는 매실이 별로 안 되고 저기 감나무 우리 감나무 저런 단감나무